현대차 노사가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오늘 협상을 이어갔으나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. 협상을 재개한 노사는 오늘 시니어 촉탁직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월요일인 21일에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찬반 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22일까지는 잠정 합의안이 나와야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파업 타결에 성공하게 됩니다.